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2020년 제1회 유럽 한글학교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 문화반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번에 준비된 문화반은 아닙니다만 지도하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선생님이신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년까지 독일의 한글학교 청소년들에게 립덕반을 지도하셨던 박원일 선생님과 배창호 선생님 두 선생님이 올해는 음악 창작반과 웹툰반을 같이 맡아주셨는데요.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진짜 멋진 영상을 만드셨거든요. 그 영상이 너무 아까워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립더비 뭐냐고요? 립, 입술, 덥, 더빙. 그러니까 원래 녹음되어 있는 소리, 음성에 입술로 더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선생님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상으로 화려하게 만드셨답니다. 물론 학생들과 함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상당 부분을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작업하기도 하셨고요. 의상과 음악과 정말 멋지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음악은 딱 들어보시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분들의 작품이니까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노래 가사에 입모양을 더빙해서 맞추고 그 노래 내용에는 멋지게 맞는 내용으로 연출을 하셔서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답니다. 이 두 분의 작품을 보시면 박원일 선생님이 하시는 음악 창작반? 아니면 배창호 선생님이 하시는 웹툰반? 엄청 끌리실 것 같은데요. 레디 액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yeah, yeah, yeah. 난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yeah, yeah, yeah.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리 아파트에 가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언제든지 즐겨요.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새우의 진미. 농심 새우깡. 스낵은 농심. 밟지 말고 밟으세요. 얼르지 말고 얼리세요. 잡지 말고 잡으세요. 담지 말고 담으세요. 걸지 말고 걸으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천이 늘어날수록 CO2는 줄어듭니다. 우리는 따라가지만 선택해야만 해. 복종 혹은 죽음.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쟁투를 오직 피와 땀으로만 이 땅을 가슴 속에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 이 대한민국을 내 목숨만 바꿨지. 나의 후손들의 미래와 여긴 그들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지배자. 실패해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여긴 영원히 우리의 걸 우리만이 바꾸어가. 이젠 좀 더 느껴지고 마지막 때.